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이산화탄소 포지 저장 장비를 실제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에 탑재해 성능 검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국내 조선기자재 업체인 하이에어 코리아와 2020년부터 OCCS를 공동 개발해 왔다. 대우조선해양이 검증한 OCCS 기술은 선박 운항 시 발생하는 배기가스 중 이산화탄소 일부를 흡수제인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통해 흡수시켜 광물 형태로 바꾸고 흡수액은 다시 재생해 이산화탄소 이 과정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는 광물의 형태로 저장해 입항 후 육상에서 하역 처리하거나 현재 수행 중인 해양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해양에 배출할 수도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실제 선박에 이 장비를 탑재해 배기가스에 포함된 이산화탄소의 흡수와 재생, 광물화 연속 공정을 완수했다. 이 기술은 다른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에 비해 에너지 소모가 매우 적으며 장비 가동으로 추가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도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것이 특징이다. 설비의 크기도 상대적으로 작아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우조선해양은 해당 기술에 관한 42건의 국내외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국제회사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 지수 및 탄소 집약도 기준에 따라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강화되는 규제를 만족하지 못한 선박은 운항에 제약을 받게 된다. 때문에 조선 해운업계에서는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탄소 중립 실현 기술 개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서준룡 대우조선해양 기술본부장 전문은 실선 검증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이 친환경 기술 선두주자의 자리매김했다며 급변하는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기후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선주들의 요구에도 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은 현재 건조 중인 선박에 OCCS를 적용하기 위해 그리스 해운회사인 가스로그사, 미국 선급 ABS와 공동 연구개발을 수행 중입니다.